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 수첩 시간입니다. 와우! 오늘은 빠샤메카드 S24화. 벌써 마지막 화가 2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 먼저 관람 포인트부터 보고 갈까요? 칭칭. 어둠의 그림자의 음모. 어둠의 그림자 4인방은 온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몸, 육체가 없던 4인방은 고든 집사의 몸에 들어가서 음모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케인을 중심으로 도깨비단 아이비까지 세뇌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자 4인방이 글쎄 고든 집사의 몸에서 나와서 다른 누군가의 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하면서 리뷰를 보러 가볼까요? 칭칭! 거대한 검이여! 그랜드 슬래시! 저게 뭐야! 정말로 엄청난 힘이다! 그럼 이제 진정한 어둠의 힘을 똑똑히 맛보여주지! 눈에 살기가 살기가 무서워.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어둠의 힘이여 일어나라! 비샷 에너지! 받아라! 역시 케인이로군. 케인한테서 그리폰을 거둬들인 건 케인과 타나토스를 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지. 모든 게 우리의 계획대로다. 지금의 케인은 어둠이 너무나 깊어 나찬의 빛으로도 구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에반과 피닉스를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군. 나찬의 빛으로도 케인을 구할 수 없다니. 그럴 수가. 아라뿐만 아니라 승기까지 메카니모를 전부 빼앗겨버렸다고? 난 이제 배틀을 할 수 없어. 내가 무모하게 케인한테 도전하는 바람에 미안해 승기야. 기운내 승기야. 빼앗긴 메카니모는 우리가 꼭 되찾아올게. 꼭 되찾아올게. 아니 그건 안 돼. 뭐? 너희는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지 마. 뭐야? 우리는 모두 한 팀이잖아. 무슨 일이든 서로 도와야지. 나찬 팀은 해산할 거야. 이건 마이트랑 같이 결정했으니까 따라줘. 녀석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건 내가 가진 피닉스와 찬이의 에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위험하게 배틀을 하지 않아도 돼. 아니 잠깐만,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니?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위험해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얘들아, 렘넨 돕고 싶다. 요호호!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렘넨, 고스틴, 징징, 범콘,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야지. 캬! 토카토! 어쩔 수 없지. 나도 같이 싸워줄게. 너희들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한테 맡겨줘. 다들 고맙지만 이건 레전드 메카니멀이 책임질 일이야.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줘. 친구들 응원하고 꼭 잘 해결하고 와. 조심해 부어. 여기서 들키면 정말 끝장이야. 괜찮소. 아무도 없는 것 같소이다. 이 저택에서 도망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뭐? 왜 그래? 들킨 것 같소이다. 뭐라고? 어? 저건 미리네? 미리네도 세뇌당한 걸까요? 미리네! 조용, 얼른 전조등을 꺼. 이쪽이야, 날 따라와. 미리네 남전 아직 조종당하고 있지 않은 것 같소. 그래, 살았다. 미리네, 너 설마? 그 설마가 맞아. 미
일인에도 어둠의 힘에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도망쳐봐! 믿었던 미리네까지. 어서와, 찬아. 드디어 결심했구나. 다음 배틀에서 모든 걸 결판내겠어. 그 배틀에서 이기는 쪽이 여섯 대의 레전드 메카니머를 전부 손에 넣는다. 그걸 조건으로 싸우자고 할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아니,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케인을 어둠에서 구해내기 위해선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정말 고마워. 그렇게까지 케인을 걱정해주다니. 고맙긴. 나와 에반, 그리고 마이토와 피닉스가 함께 힘을 합치면 꼭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최강의 팀이니까. 그렇지, 에반? 그래, 우린 최강의 팀이야. 자신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두 번 다시 피닉스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난 결심했어. 우리는 일심동체, 한 몸이다, 피닉스. 어허,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얘긴데. 내 예상이 맞다면 케인은 곧 이곳으로 올 거야. 두 사람 모두 각오는 됐지? 물론이야. 케인 얼른 와라. 나 창과 마이트가 꼭 보여주지. 우리는 진정한 어둠의 힘을 손에 넣었어. 그래,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지. 우리는 최강이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정말 우리가 최강인지 이제 증명해볼까? 뭐라고? 나찬과 1대1로 승부를 겨루고 싶다고? 네, 지금 저와 타나토스는 한마음 한뜻. 나찬과 에반의 우정이 빛의 힘을 만들어낸다면 저와 타나토스의 우정은 그것을 능가하는 어둠의 힘이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케인과 타나토스의 우정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어진 모양이군. 나찬과 에반의 우정이 맞먹을 정도로. 나찬의 빛에 맞설 수 있는 건 오직 케인의 어둠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군. 좋다. 에반은 너에게 맡기마. 반드시 나찬을 쓰러뜨리고 에반을 이 손안에 넣겠습니다. 그럼 나찬과 케인 1대1로 붙게 되겠네요. 괜찮겠지? 우리의 최강 에너지로 어둠의 그림자를 봉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찬이와 마이트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군. 그래, 하지만 지금은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케인! 오늘은 반드시 결판을 내자, 나찬. 좋아!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고드는 어디에 있지? 고드님은 안 오셨다. 오늘은 나 혼자뿐이야. 혼자 왔다고? 케인!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이번 배틀에서 이기는 쪽이 여섯 대의 레전드 메카니머를 전부 손에 넣는 거야! 어때? 너도 원하는 바 아냐? 좋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너와 나만의 1대1 배틀. 그게 내 조건이다. 이 세계의 운명에 건 맞대결. 그건 안 돼! 하지 마! 나도 함께 하겠어! 그래, 좋아! 받아들이겠어! 찬아! 그렇게 나와야 나도 상대할 맛이 좀 나지. 오랜만이군, 에반. 오랜만이야. 각오는 됐겠지. 그야 당연하지. 덤벼라, 타나토스. 셋업 메카드.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배틀이야. 마지막까지 화이팅! 초코, 캔디, 마이트, 아이비 모두 내 곁을 떠났지. 하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덕분에 타나토스와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
그리고 나와 케인은 최강의 힘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오직 단 하나뿐. 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깨닫게 됐다. 그건 바로 나찬, 너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케인, 어떤 결론을 맺든 이게 마지막 배틀이다. 그래, 알고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해 싸울 거야. 나와 케인의 우정이 이길 것인가? 나와 찬이의 우정이 이길 것인가? 승부를 내자! 뭐? 찬이와 케인이 배틀을 시작했다고? 스파크야, 창렬하라! 볼트 스파이크! 그렇다면 자, 물의 방어막! 미스릴 아모! 너리! 미스릴 아모는 뚫리지 않았다! 반격이다! 가라, 타나토스! 저주의 주문! 거스 스펠! 받아라!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 대시! 암흑의 해골 형사! 네크로맨서! 전지를 진동시켜라! 월스 크레이크! 굉장해! 막상 막가야! 어머해! 메가베드사! 간다, 바이퍼! 알았어, 샤! 부탁해, 메가발키오스! 알겠다! 뭐하냐! 발사!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어둠의 힘이여 일어나라! 비샤스 에너지! 어둠의 기운을 받아라!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불꽃의 열풍이여! 플레임 타이푼! 빛의 기운을 받아라! 끝내버려라, 타나토스! 질 수 없어! 빛과 어둠이 폭발했어! 역시 강하군, 나찬. 케인, 너야말로 강한데? 찬아! 어? 알아요! 얘들아... 누가 이겼어? 아쉽지만 배틀은 무승부야. 아직 배틀은 끝나지 않았어. 뭐? 그냥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안 그래, 나찬? 그래!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자, 케인! 괜찮지, 에반? 그럼, 그야 물론이지. 나도 마찬가지야. 연속으로 배틀을 하겠다고? 찬이 너도, 케인도 둘 다 이미 체력이 바닥났을 텐데. 기어이 오늘 꼭 승부를 내야겠다면 이번엔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고든을 이리 데려와! 너희들은 나서지 마. 이건 나와 케인의 싸움이야. 셋업 메카드! 이어서 배틀을 또 한다고? 괜찮나? 전지를 진동시켜라! 얼스크레이크! 스파크야, 창렬하라! 볼트 스파이크!
된다면 암흑의 해골병사 네크로맨서 나와라. 불꽃의 열풍이야. 블랙 타이푼. 거대한 검이여, 투 핸드 슬래시! 감자! 얼음의 칼! 블리자드 소드! 나찬,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케인! 날 여기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녀석과 만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 이제 이 세계를 어둠으로 정복하든 말든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널 이기는 것뿐. 나찬 너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나도 원하는 바야. 어둠의 힘에 손을 빌린 너에겐 절대 지지 않겠어. 에반! 타나토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법. 어쩌면 우린 동전의 앞뒷면 같은 존재일지도. 그렇다면 나의 어둠으로 너의 빛을 지워버리겠다. 버텨라 타나토스! 내가 힘이 되어주겠어! 힘을 내, 에반! 내가 함께할게! 아! 내가 베두사요! 타나토스에게 어둠의 힘을 주어라! 어둠의 힘을 받아라!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힘을 줘! 메가 발큐로스! 빛의 힘을 받아라! 에반! 거울이 깨지고 있잖아! 드디어 이길 수 있는 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힘내, 에반! 이건 위험해! 빛이 어둠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또 무승부인 거야? 어, 왜 그래, 자나? 말도 안 돼, 케인! 케인! 어둠의 그림자들이 케인의 몸을 차지해버렸어. 뭐라고? 그렇다. 이제 너희들이 알던 케인은 없다. 케인. 베리의 파샤메카드 사전. 깨진 거울. 레전드 메카니멀 6대를 모두 건 마지막 배틀. 첫 번째 무승부판에 이어 두 번째 연이은 배틀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찬의 빛의 힘과 케인의 어둠의 힘으로 막상 막하였지만 빛의 힘으로 블랙미러의 거울이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의 그림자 4명이 나타나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케인님이 제정신을 찾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마침내 내가 왔다. 6대의 레전드 메카니멀을 손에 넣고 이 세계의 빛을 모조리 빼앗아 어둠의 낙원을 만들 때가. 최강의 에너지로 어둠의 그림자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레전드 메카니멀도 다시 영원히 잠들어야 하는 거지. 파샤메카드 S25화 마지막 결전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